4페이지 용어정의 6개가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때까지 첫 시간 한 거는 시험에 목적 3년에 한번 출제될 수 있다 했습니다. 3, 4년에. 목적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용어정의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내드린 프린트 핵심 정리 프린트 1번에도 있습니다. 프린트 받은 거 밑줄 치셔도 됩니다. 지금 지난달에 드렸던 걸 다시 개정된 부분만 반영해서 다시 내드렸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거 하나만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첫 번째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중 가운데 중자 매개할겠자 뭐 개입할겠자 뭐 이런 건데 그 사람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사람이 중간에 개입돼 가지고 소개를 한다 이런 뜻이죠. 중개. 중 뭐 이게 가운데 중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데 중개. 그래서 사람이 중간에 사람이 끼일게자입니다. 이게 끼일게자.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중개란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개란 이제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 이건 시험에 출제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중개가. 중개 상물이 아닌, 뭐 이를테면 중개 상물이 아닌 게 권리금 중개 상물 아닙니다. 자동차 이런 거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도 아니죠.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 자동차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그건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닌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뭐 조금 있다 하겠지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상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노트 이거 하나 소개시키고 돈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무자격자라도 자격증 안 따고 자동차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고 이제 좀 어려운 게 그 밖의 권리인데 이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법조문에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민법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월 달까지는 민법 위주로 해야 됩니다. 5, 6월까지는 7, 8월부터 공부해도 공인중개사법은 충분해요. 그 대신에 수업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수업은 계속 들으면서 계속 틀리면서 그게 누적되면 고통을 받으면 나중에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고요. 근데 민법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중개대상 권리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 전부 민법 용어입니다. 이거 민법에서 한 시간씩 강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개상 권리에는 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보로 잡는 것을 저당이라 하고요. 쉽게 말하면 그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당이란 담보로 잡는 걸 말하고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은 물건을 만약에 경매 넘겨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 또 이 담보물권도 민법 용어잖아요. 담보물권이 뭐가 있어요? 민법에는 물권에는 8가지 물권이 있는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지지전 담보물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다 민법 용어인데 자 어쨌든 이 담보물권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말하는데 여기서 담보물권은 저당권 등이라고 하면 저당권, 근저당, 담보 가등기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왜 이게 생겼냐면 이 판례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판례가 8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박산의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죠. 이게 왜 생겼냐면 이런 판례가 옛날에 1996년도 판례잖아요. 옛날만 해도 이게 브로커들이 은행에 원래 옛날에 기업체들이 사채 빌렸으면 비싸잖아요. 이자가. 근데 은행 금융권 제1금융권 수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몇 억씩 받아먹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도 마땅하게 이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판례라는 거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판례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채 그 브로커들 대출 브로커들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 대출을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중개다. 그럼 중개는 한 번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돈 받고 계속 직업적으로 중개를 하는 거는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거든요. 중개업은. 그래서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을 하고 커미션을 받아먹는 것은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그게 8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사건 번호가 96도라고 돼 있죠. 96도에 1641인데 제가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는데 그 다운받아서 이걸 한번 치보세요. 그 판례에 저울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이콘에 저울 표시되어 있는 게 판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건 번호 치면 이 판결문이 다 나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게 인터넷에 안 나왔기 때문에 법전 싸들고 산속에 가서 공부했잖아요. 요즘은 법전 가져다닐 필요 없고 휴대폰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법조문 확인할 수 있어요. 판례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형사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건 번호는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가나 다가 있고 고, 노, 도가 있습니다. 이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1심 판결, 2심, 3심, 즉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민법 판례는 다라고 많이 나와 있죠. 사건 번호가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고요. 도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즉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결론은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에 대출 알선하고 주당권 설정을 해주고 계속 그 알선료 커미션을 받는 것은 무등록업자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라는 말이 오늘도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 환매. 다시 사는 게 환매죠. 쉽게 말하면. 뭐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 뭐 어떤 사모관이 폭로해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적자 국채 발행, 이게 환매 조건부 이런 거 있더라고요. 바이백 이런 말 나오더라, 나오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면 바이백이라는 건 다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바이가 산다는 말이고 백
다시 산다. 그게 환매예요. 다시 사는 게 환매예요. 환매. 환매라는 게 이게 지금 다 민법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이 돼 있다는 전제인데 환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값 우리 한자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갑을 병정 무 무까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A B C D E F X 토지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와요. 영어 한자 다 나와요. A B C D E F 이런 거. 옛날에는 8회 시험까지는 제가 8회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졌는데 8회 시험에는 전부 한자로 나왔어요. 8회 시험까지는. 8회 시험에는 1차가 공법도 1차였습니다. 8회 시험까지는 1995년도까지는 1997년도 9회 때부터 이제 한자가 안 나오고 한글이 나오고 뒤에 이제 가로하고 한자로 병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갑을병 이런 거는 그냥 한자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을병 ABCD 이런 거는. 자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고 그 대신에 그걸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명의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명의를 을 앞으로 명의를 넘겼습니다. 등기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등기를 이전해 주면서 특약으로 특약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약속하는 게 특약이죠. 일반 규정에 대비해서 특별히 약속을 하는 건데 갑이 나중에 돈 1억 갚으면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갑에게 다시 되팔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환매 다시 팔기로 약속하는 것. 자,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어요.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갑이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을한테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병한테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집값이 1억인데 이게 시세가 3억으로 올라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5년 범위 내에서 환매 특약이 가능하거든요. 1억 빌려주는데 시세는 3억이에요. 이거 지금 3억 가치가 있는데 1억이 없어서 3억을 그냥 날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걸 병한테 뭐 1억 5천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럼 병은 1억 5천에 갑한테 1억 5천 주고 또 병은 을한테는 얼마 주면 돼요? 1억만 주면 되죠? 1억만 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다 몰라도 되고 결론은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라는 게 판례예요. 환매 시험에 출제됐어요. 환매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민법에서 아마 다시 나올 겁니다.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이게 지금 다 어려운 말인데 유치권도 민법에 있는 거잖아요. 유치권이 뭐예요? 우리 유치장에 오늘도 뭐 보니까 모인사가 유치장에서 석방된다 이런 말이 오늘 뉴스에 있더라고요. 뭐 우병우 씨 오늘 석방됐잖아요. 그 유치장에서 나왔다 이런 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유치장이라는 게 뭐 유치라는 말이 유치장. 유치장에 들어가면 철조망 안에서 못 나오잖아요. 마음대로. 그 유치라는 게 꽉 잡고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유치라는 말이. 뭐 올림픽 유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치한다. 유치. 유치장. 유치권이라는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집 수리를 했는데 집 수리비 안 주면 그 집 나 못 주겠다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이죠. 뭐 예를 들면 세탁물 수리했는데 세탁소 주인은 나 돈 안 가져오면 이 세탁물 못 내주겠다 꽉 잡고 있겠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이 유치권도 양도할 때는 이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유치권 성립은 법정담보 물권이니까 유치권 성립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거든요. 법정담보 물권이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세탁물 수리비 안 주면 세탁비 안 주면 세탁물 가져올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고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고요. 따라서 유치권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라고요. 법정
민법을 하려면 좀 한자를 아는 게 더 공부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자 공부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상권, 민법을 쉽게 그냥 보면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당사자, 약정지상권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계약이 없어도 법률행위 없이도 법률 규정에서 성립하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가 있고 이 밑에가 토지입니다. 위에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우리나라는 별도의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유럽에는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을 그냥 보는 나라도 있다고요. 우리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었는데 경매로 갑의 토지만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63빌딩이나 지금 63빌딩은 별로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니까 롯데타운가 100층 넘는 것도 있죠. 그 롯데 그 건물 높은 거 있는데 그 땅이 만약에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 철거해라. 건물 무너뜨리라. 왜 내 땅 위에 건물 지어놨냐 이렇게 해버리면 옛날에는 이 민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8년도에 제정이 돼서 196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1960년도에는 서울의 땅 가격이 비쌌겠어요? 건물 가격이 비쌌겠어요? 땅? 강남에 그때 땅 몇 푼 안 했어요? 다 바쳤어요. 밭, 논밭, 강남 땅값 얼마 안 했다고요? 1960년도에는. 1960년도에는 소 한 마리, 논 한 마지기 집 한 채 가격 똑같았어요. 진짜 속값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50년 전에도 소 한 마리 100만 원 넘었어요. 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한 500만 원밖에 안 해요. 집도 100만 원밖에 안 했다고 그게 한 4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한 10억도 넘어요. 자 어쨌든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이게 땅값 얼마 안 하는 거 땅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민법을 만들 당시 지금 민법이 1960년도부터 시행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딱 한 번 있기는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헌법이 위반된다 해서 그건 억지로 개정된 게 뭐냐면 민법 임대차 기간 최장기 존속 기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삭제됐어요. 이제 50년 임대차 계약 해도 돼요. 옛날에는 20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거 한 개밖에 바뀐 게 없어요. 103조부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766조까지는 민법. 자 어쨌든 법정지상권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 갑 건물은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다만 지료만 지료 토지 사용 대가만 지급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말은 이런 거 좀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이런 걸 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률 지식이. 그래서 전문 직업인인 자격이 있는 개업공개사만이 이걸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요. 법정지상권 양도하는 것을 알선을 계속하는 것은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법정 저당권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지금 민법 이 바탕이 돼야 돼. 그래서 민법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1, 2월, 3, 4월까지 예습 복습은 별로 사회에서 안 들어본 말들이 많아요. 다른 과목은 공법 같은 걸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이것만 민법만 일본식 한자로 돼 있어요. 지금 자 중개를 받고요. 중개 이 한자를 보면 지금 사람인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 사람인 사람이 중간에 개입돼 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사람 서 있잖아요. 두 사람 서 있는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다만 우리 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권리도 포함되는데 그 밖의 권리가 이제 어려운데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시험에 출제됐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 내드릴 겁니다. 미리 좀 오셔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OX 문제 내드린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1, 2월은 OX 문제, 그 다음에 3, 4월부터 이제 오지선 대행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오지선 대행 문제 나갑니다. 매주 나가는 걸 어떤 분들은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때 한번 해본다고 아껴놓던데 아낄 필요 없어요. 계속 새로운 문제 나가고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앞으로도 지금 두 번 바뀌었어요. 지금 제 책이 나오고 나서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이거 확인설명서 서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 자금조달계획서 바뀌었다고 지난달에 이야기했죠. 그 진도 나갈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상속받았는지 증여가 있는지 이런 거 신고하도록 바뀌었고요. 오늘 확인설명서 서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때그때 풀어보셔야 돼요. 자,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2번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업은 중개하고 글자 한 글자 차이 나네요. 중개업. 업이라는 글자만 차이 납니다. 중개는 똑같고요. 그래서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업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업.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 하죠. 업, 쌓이는 게 업보잖아요. 계속 반복됐다는 뜻이죠.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가 되려면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보수 받아야 되고 업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수 지금 법무사법에 보면 법무사가 아닌 자는 공짜로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돈 안 받고 해도.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돈 안 받고 중개를 아무리 반복해도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등록업자로 하다가 적발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줬다 하면 중개주도 처벌 안 받아요. 그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무자격자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무나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업으로 해야 돼. 업으로. 그럼 돈을 받는 게, 돈 받는 게 은행 통장 입금 신고한 게 입증됐어요. 그러면 나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적발된 거 그것만 했다고 하면 되잖아. 나 처음이다. 태어나서 처음 한 번밖에 안 했다 하면 처벌 못 해요.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업은 첫 번째 불특정 다수. 업이라는 게 판례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업이다. 그래서 우인한 귀에 그 우리 11페이지에 참고해가지고 쭉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참고 1, 2번이 있는데 참고 1번에 보니까 판례를 적어놨잖아요. 91도 해가지고 우인한 귀에 딱 한 번만 해도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그 적발되면 무조건 처음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해야 됩니다. 딱 한 번 해도 처벌 안 받고 불특정 다수. 그러면 또 적발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애인이다 이렇게 하면 처벌 안 받아요. 애인이라고 하면 평소 아는 사람하고는 자격증 안 따고 해줘도 된다고요. 에, 사랑하는 건 제가 되지 않죠. 그 제 친구도 저는 뭐 못하는 게 노래, 춤, 술, 담배 진짜 못합니다. 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전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합격자 모임에도 잘 안 가요. 왜냐면 합격자 모임 하면 자꾸 노래 부르라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라서 잘 안 가는데 그 저는 노래방을 제 돈 내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억지로 뭐 사회생활하면서 단체로 가는데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래서 노래방에 제가 갔는데 단체로 갔는데 또 뭐 어떤 그 원래 이제 공법에서 나옵니다. 공법에서 보면은 노래 연습장하고 노래 연습장은 이종건생이죠. 단란주점은 단란주점.
그다음에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 이게 다 달라요 공법에서. 그래서 행위제한 하는 거죠. 이게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뭐예요? 근, 가까운 근자, 가까울 근자, 이웃인자, 이웃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주택 가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거는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위락은 절길락자, 이런 거는 주택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 공법을 공부하는 게 다 이게 개인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뭘 다 지을 수 없다고 했죠. 규제법입니다. 이게 공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노래연습장에는 단란주점은 노래 부르고 술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 노래연습장에 가면 뭐 보도방에서 불러주더라고, 접대하시는 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적발돼서 제가 갔는데 또 그 친구들하고 단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전부 다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더라고. 거짓말로 사랑하는 게 어딨냐 하니까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건 제가 안 된다고 결론은. 그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여야 돼. 그래서 무자격자가 적발돼도 누구냐 물으면 애인이다. 애인한테 중개도 못 해주냐. 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모, 고모, 친구, 배우자, 여친, 남친한테만 중개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특정인이니까.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예요?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이 불특정 다수죠. 그 여러분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예요. 친인척한테, 초등학교 동기들한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그 반복해야 되고, 우연한 기회 한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해도 처벌 안 받는다. 다만 간판 달고 하면,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딱 한 건 했는데 간판은 달고 했어요. 나 태어나서 한 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해도 간판을 달았다는 거는 앞으로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간판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무자격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죠. 예,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개업 공인중개사 3번,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부터, 공인중개사 4번에 우리는 개업 공개사가 먼저 되어 있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교재 순서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 공인중개사를 먼저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순서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뭐냐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단순히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 시험에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근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전부 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9시 뉴스에 나올 때 보면, 텔레비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뉴스에 꼭 나와요. 나올 때 보면 아직도 중개업자 또는 중개인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로 나와요. 공인중개사라고. 개업공개사라고 나오는 건 거의 못 봤죠. 텔레비전 자막에. 그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 법에서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란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숫자는 4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국민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은 자격증 땄다고 봐야 되겠죠? 42만 명이니까 400만 명, 4천만 명. 애들은 시험 보는 애들 없잖아요. 그럼 실제 100명도 또 된다고 한 60명에 한 명은 자격증 땄다고 봐야 돼요. 5천만 중에서 승인은 한 3천만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42만 명이나 자격증 땄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들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 간판 달아놓은 분들 보니까 존경스럽죠. 야,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따보면 또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동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시험에 또 출제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이다. X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 지금도 중개업자라고 많이 불러요. 현업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도 업자, 업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 연수교육 해보면 실무교육은 이제 처음에 개업하는 분들이 받는 거고요. 자,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이게 업자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고 또 그 완전 국어 사전적 의미죠. 소개하는 업자 이 말이죠. 그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 이렇게 하면 업자라고 하면 뭔가 별로 좋은 말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지금 개업공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아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제, 중개업법에서는 허가제,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이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종별이라고 하는데 종별, 종별이라는 말이 뭐예요? 종류별 이 말이죠. 종별, 시험에 종별이라는 말이 출제됐어요. 종별. 종별, 종류별 이 말이죠. 종류별. 자, 종별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종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여러분들처럼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만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약 거의 뭐 9만 명 이상, 10만 명 가까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법인은 뭐냐면 법인. 법인은 민법에 자연인, 법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무슨 무슨 중개법인 이런 게 우리나라에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0.5%도 안 됩니다. 11만 개 중에서. 외국에는 거의 다 법인이 더 많습니다. 50% 이상 됩니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보니까 50% 이상이 법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법인이 거의 0.5%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개인. 중개인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는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게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바꿨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격증을 안 따도 계속 중개업을 하도록 허용했어요.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다가 지금도 자격증 없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고요. 법조문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소위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정식 명칭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하던 사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을 한번 폐업해버리면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죠.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야 됩니다. 이제 이게 소위 중개인분들. 신도시에는 중개인분들이 거의 없는데 구도심에 가면은 옛날부터 하던 분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에는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보면은 50년 된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건물 오래된 거. 그런 분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자격증 없다고? 재산 50억 이상이다. 옛날에 20년 전에 중개업 했던 분들은 다 돈 벌 수밖에 없죠. 돈 못 번 사람은 다 망하고 지금 안 하겠죠. 그래서 거의 50억 이상은 재산 됩니다. 그 협회에도 임원들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중개인분들 돈은 많고 명예욕은 있고 이런 분들. 그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이고요. 법인은 회사고요. 중개인은 옛날에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 뭐 장롱면허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롱면허가 아니라 요즘은 전부 다 거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놨더라고요. 자격증 땄다고. 그래서 장롱면허 그냥 집에만 지금 우리나라 42만 명 중에서 11만 명만 개업했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지금 개업은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그 4명 중에 1명은 개업했고 1명은 취직했어요. 소속. 남 밑에 취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그냥 집에 게시만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격증 2개 있지만 지금 찾지도 못하겠어요. 어디 있는지 지금. 오래되니까 어디나 하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남 밑에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자는 놈자자가 들어가면 사장,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직원입니다. 우리 흔히 동네에서는 여자분들은 취직하면 실장 이렇게 부르죠. 남자분들은 부장. 나이가 좀 어리면, 아주 어리면 20대 초반이면 과장 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상무부터 시작해서 상무.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했는데 상무할래요? 전무할래요? 뭐, 아니면 부사장식에 줄까요? 묻더라고요. 그냥 동네에서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실질적인 오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 자, 그래서 직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12페이지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 자격증 따고 안 따고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할 수 없고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이게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자격증 따려면 이게 실장으로 취직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거의 불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지금 합격률을 통계는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2차 응시자 대비 약 30% 정도 합격했어요. 30% 정도. 2차 응시자 대비로 보면. 근데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2.7%라고 나와 있어요. 통계가.
10분의 1도 안 돼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갈 확률은 훨씬 더 낮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는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뭐 꼭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근무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무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취직할 필요는 없다고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현업에서 하는 거하고는 이론하고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보조원은 그럼 보조만 해야 되고 중견무는 안 된다고. 중견무는 뭐냐면 확인 설명, 중견무가 뭔지 법조문에 없어요. 근데 유권 해석에 의하면 확인 설명하는 것, 계약서 작성하는 것,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 이런 게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실장 하는 일 뭐예요? 저도 근무해봤지만 거의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게 많거든요, 실장들이. 그럼 데리고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손님이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가만히 가기는 민망하니까 뭐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아, 날씨 춥죠. 뭐 어떻게 이쁜 분한테는 아, 얼굴이 고우십니다. 이쁩니다. 이런 말도 하면 되는데 안 이쁜 사람한테 그러면 놀리냐 이렇게 하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하는 게 아줌마, 아저씨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최하가 사장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좀 나이 먹은 분들은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상대해야 되니까 최소한 직책이 거의 부장 아니면 실장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거의 다 실장하고 그냥 평범한 여자분들하고 엮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본부장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실장에서 명칭만 본부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설명하면 안 된다고 보조원은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집에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이런 거 물으면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이론적으로 한다고 손님한테 저는 보조원이라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재수없다고 그럼 가버려요. 그냥 아, 그럼 볼 필요 없다 뭐 그것도 설명 못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는 보조원들도 다 설명해 주죠. 뭐 도배 꼭 깨끗합니까? 저도 소속공개사였는데 도배 깨끗합니까?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사장이 빨리 지금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지수만 가지고 아파트 금방 찾아갈 수 있잖아요. 찾아가는데 그 뭐라고 말했냐면 예, 일단 한번 보시고 구경하시고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브리핑 하실 겁니다. 일단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냥 말 안 해줬어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요. 안다 하더라도 말 섣불리 잘못했다가는 아예 더럽다고 하면 보지도 않는다고 그래. 도배 안 깨끗한 나한테 깨끗한 집 아니면 안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깨끗하다고 말해버리면 또 금방 가면 거짓말하는 건 들통나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현업에서는. 자, 어쨌든 보조원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이론적으로는 단순한 격리 같은 거 이런 거 장부 정리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설명도 하고 다 하죠. 이것저것 거의 다 합니다. 계약서도 거의 다 씁니다. 계약서도 컴퓨터 입력하니까 다 쓰잖아요 실장들이. 자격증 없어도. 자,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여섯 개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개란 한마디로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는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두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게 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다만 이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급악의 권리도 해당되는데, 그 급악의 권리에 해당되는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그 다음에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만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중개업. 그래서 중개업은 을회,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 사람이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동포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 분들도 계시고
베테랑 분 저한테 수업 들었어요. 거기서 대학원 나왔다고 하는데 아주 한국말 잘해요. 근데 물론 떨어지긴 했어요. 1년 만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1년 만에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인, 중개법인, 회사,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중개인은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안 했는데 한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즉 자격증 안 땄는데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한 것처럼 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인 관련돼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게 하려고 부칙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 중개인이라는 단어로는 안 나오고 굳이 낸다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시험에 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쉽게 말하면 직원인데 우리 흔히 동네에서는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법에 시험에 나올 때는 고용인이라고 한다. 둘이를 합해서 고용인.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 놈자 자가 붙으면 사장이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확인 예제, 전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은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1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아니라고 했죠. 외국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법인이면 회사죠, 회사.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용어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인의 임원, 사원, 법인의 임원이라도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고 법인의 임원이라도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중개보조원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딴 사람이 보조원이잖아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요. 제가 이걸 말하지 않았는데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건 판례고요. 판례가 어디 있냐면 앞에서 제가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말을 안 했는데 11페이지 메뉴에 판례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아니네요. 예? 9페이지. 9페이지. 2번에 있네. 맨 밑에 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즉 이게 중개라는 말이 지금 우리 용어정의에서 하고 있는 중개하고 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하려면 중개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거든요. 법제 3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중개행위만 손해배상을 해요. 중개행위 아닌 거는 손해배상 안 해요.
예를 들면 직원이 실장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피는 책임 안 져도 되죠, 사장이? 그 중개 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는 우리 용어쟁이에서 말하는 중개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이 5번 문제가. 그래서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는 실장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면 그것도 중개 행위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해야 된다, 사장이. 이게 판례거든요. 지금 진도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좀 어려운데 용어쟁이에서 말하는 중개와 손해배상을 위한 중개행위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13페이지 맨 밑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개대상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